강신우의 방송은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요구와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지 않으니까요. 4층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렉 부테린이 시바이누를 대량 매수했다는 극적인 호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무려 15억 달러죠. 하나로 2조 92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자, 부테린은 과거에도 90% 이상의 시바이누를 소각시킨 만큼 시바이누 생태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현재 시바이누의 대형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량을 풀어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저점 매수를 진입해야 한다. 오늘의 영상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래들은요, 자, 별다른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에 따라 부테리는요, 저점에 강력한 신호를 받아들였고 나 또한 이 신호에 따라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공식적인 의견을 내면서 자, 부테링이 시바이누를 매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부테링이 매수 소식을 접한 전문가들은 시바이누가 1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새롭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테링이 시바이누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고래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바이누는 특성상 개인들의 물량보다 이 고래들의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계속해서 고래들은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매도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고점에 들고 있었던 세력들 또한 아직까지 시바이누를 사모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고래 보유 자산에서 시바이누의 보유 수량이 2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자, 코인 유출이 65%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가 뜻하는 바는요, 시바이누가 상대적인 하락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매도 압력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저점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고 이 포인트를 부테릭이 정확히 분석 후 매수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기존의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 세간에서 얘기하는 물타기, 즉 추가 매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타점이기도 하고요. 신규 매수 예정자분들은 본인이 보유한 시드의 자산 분할을 잘 결정하셔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손실은 최소화시키면서 안전한 수익을 취득할 수 있을지, 그 어떤 유튜버도 다루지 못했던 인생 역전 단 한 번의 기적 같은 코인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당장 얼마 전만 해도 1억 안팎을 배회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비트코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8천만원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지금 이 상황에 더 올라갈까 두렵고 나만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이더리움이라도 살까 봤더니 300만원을 넘겼네. 이러면 초보들은 우왕좌왕하고 빠질 수 있죠. 자, 일단 진정하세요.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있는 하락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 코인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맞죠? 유튜브 검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과연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2억을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정 뭐 두 배도 안 되죠? 두 배도 안 되는 수익을 얻기 위해 정보를 찾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1%도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 불장으로 수십 수백 배 수익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수백 배 돈 복사 기회를 잡고 싶어서 끊임없이 검색하시고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과 연속적인 금리 인하 예정으로 현 시점 24년 9월 이후의 시장은 불장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ETF 승인과 반감기를 걸쳐 6개월 뒤 시장이 그냥 지나간다는 건 애시당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어떤 테마의 코인들이 주력으로 내년에 상승할 것인지 그동안 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웹 3.0 그리고 밈코인 테마주, AI 관련주 분명 방송 시청하시고 잡으신 분들 계실 거고 아쉽게 놓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부터 BRC20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BRC20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100만 장짜리를 여러 생산해내는 데 성공한 페페코인 역시 이 BRC20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BRC20이 뭔지, BRC20에 연관된 코인들 중 여러분들이 단돈 만원어치만 사놔도 로또 두 장 살 돈이죠. 수천 배 이상의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물 같은 정보를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영상에 아주 꽉 채워져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 구독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저 좋아요 이거 하나로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지금 한 번씩 클릭 혹은 터치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자, 2024년 하반기에 승전보리를 올릴 수 있는 코인을 감히 제 채널과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여러분들이 2024년의 코인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BRC20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개월 보고 있습니다. 6개월 1년 내내 우리에게 큰 돈을 가져다 줄 BRC20 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핵심 위주로요 간단히 이게 뭔지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련된 코인들이 뭔지 먼저 목록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덥석 내 귀한 돈을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BRC20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를 노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코인 있으면 너 혼자 벌지 왜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그냥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예전부터 제가 100번 1000번 설명드려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0.1%도 안 됐습니다. 결국 돈은 버는 사람만 벌게 되어 있어요. 자 BRC20은 도모라는 수수께끼 개발자가 2023년 3월에 개념화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도입된 혁신적인 토큰 표준을 나타냅니다. 이더리움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ERC20이죠. 이 토큰에서 영감을 받아 고유한 기능과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 BRC20은 앞으로도 늘어날 비트코인 생태 내에서 대체 가능한 토큰을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디널스 프로토콜 출시를 배경으로 등장한 BRC20은 비트코인에서 대체 가능한 그 토큰을 직접 생산한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는데 스마트 계약에 대한 이더리움의 이전도를 벗어나는 주목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섞는다면 BRC20 토큰 표준은요 서수 비문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용자는 비트코인의 직접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해 토큰을 창시자인 사토시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게 특이점이고 이에 따른 결과로는 토큰, 배포, 발행 및 정송을 위한 기능이 제공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BRC20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들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오디널스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BRC20 토큰 표준은 이 오디널스 각인을 활용하여 배포, 발행, 정송을 하게 되는데 오디널스 이론의 목표 각각의 사토시의 고유 아이디를 보유하고 각인을 통해 개별 이미를 새겨 넣어서 추적 정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각각의 사토시는 이 고유성이라는 걸 확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진 초기 단계라고 해도 이 토큰 표준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이점에 주목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손을 한번 들어줄 수가 있겠고 파워 작업 증명이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사용 중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듯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쉽게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도 외계어로 느껴지는 단어들이 보이실 것 같다 보니까 자 졸리고 지루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자 간단한 기능이나 관련 기술적 부분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궁극적인 부분은 수익, 즉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BRC20이 앞으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야? 내 돈을 복사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야? 이게 결국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BRC20의 매력은 밈코인에서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올해 페페코인이 여기서 또 한몫을 했는데 서민도 충분히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이 밈코인 열풍의 시작이었다 이 말이죠. 자 뭐 기능이고 잠재력이고 나발이고 사실 어때요? 내 돈 불려주는 코인이 코인판에서 귀인 소리 듣는 게 현실이죠. 비트코인의 비문으로 메모를 남기는 방식을 활용하는 BRC20은요 월렛을 연결하고 지갑에 소량의 BTC만 지불하게 되면 누구나 토큰을 쉽게 만들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전용 월렛이 출시되자마자 오디너스 마켓 거래량이 엄청나게 상승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BRC20 관련 토큰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그 인기를 체감하고 있고요. 하루 거래량도 2억 달러를 훌쩍 넘겼어요. 24시간 만에 20배 이렇게 막 올리는 토큰들이 나오고 있는데 24시간 이 하루 이 수익을 맛본 투자자들이 과연 기존 투자가 눈에 들어올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투자같이 이거 믿고 따지면서 들어갔다가 수익은 별로 못 보고 또 타점 잘못 맞으면 물리기 일수인 현재의 코인판에서 세력들 장난에 안 놀아나고 순정이 소액, 이거 중요하겠죠? 소액의 실험적인 도전으로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정말 순수한 투자 시장이 바로 밈코인이자 BRC20 토큰 시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매주 5,000원 로또 복권 한 장 사면서 버리는 돈이라면 밈코인 투자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큰 틀을 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BRC20을 급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비트코인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너무나 빠르게 상회하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 ERC20이 뭐 트론이나 이오스, 뭐 엘프, 체인링크 많죠. 자, 다른 토큰들과 비교했을 때 시총이 워낙 극초기 단계인 게 BRC20 토큰이에요. BRC20들은 지금 시총이 너무나도 낮다. 자, 이런 토큰인지라 이더리움 ERC20과 비교해서 BRC20은 지금 몇집 꼬마도 돈을 복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크게 지니고 있다. 일단 BRC20 토큰 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 페페코인에 불과할 수 있어요. 물론 제 방송을 자주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싱겁게 끝난 적이 없죠. 당장 여러분들 해외 거래소 이용해서 투자하기, 뭐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한 바퀴만 우회해서 설명을 한다면요. 자, 업비트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유일한 BRC20 관련 종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 코인이 되겠죠. 앞으로 BRC20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오디널스 관련 종목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할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가볍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스택스라는 겁니다. 시총도 지금 한 2조 원대죠. 2조 원. 그래서 아직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고 시장 자체가 무궁무진하니까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이 스택스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사실 오늘 방송의 메인은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자 차트고요. 개인적으로 날파리, 개미가 많이 꼬여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코인명은 가렸습니다. 이 코인을 제대로 다루는 유튜버는 없어요. 지금 저는 정말 최소 수십 배까지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낸스의 CEO였던 자오청펑이 버릇처럼 이야기했던 다음 테마, 디파이, BRC20, 비트코인 생태계에 무척 깊게 연관된 코인이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돌려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극소수만 알고 있고요. 제 주변에 이 코인 지금 사모으는 사람 중에 일반 개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제가 2024년도 하반기 선물로 제 시청자분들께 드릴 겸 정보를 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 보시면서 수익 계속 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코인 공유한다는 걸로 거짓 방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앞으로도 코인판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죽지 않아요. 자, 앞으로도 비트코인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BRC20의 파급력은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에서 가장 중심측에 속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가치가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70배까지는 아직 무난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간은 스윙에서 장기 쪽이고 쭉 우상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뭐 공유한다면 그냥 공개하면 되지 왜 코인명은 안 보여주냐,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 영상 매번 보시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유료방 업자들이 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돈 주고 코인을 팔아먹는다는 제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요. 자, 이렇게 확인까지 했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휴대폰 꺼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제 이름이죠, 강신우 석자만 검색을 해도요, 자,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물론 저는 시청자와 1대1 채팅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없습니다. 꼭 주의하셔야만 해요. 자, 그래서 70배의 잠재력에 바이낸스 전 CEO인 자오창펑이 얘기한 이 테마의 주인공, 이 코인명은 어떻게 받아보느냐,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까봐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010-8457-1786. 자, 이쪽으로 문자를 비트 이렇게 두 글자 잘 보세요. 자,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답글 남겨드릴 겁니다. 2024년도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히든코인, 그 어떤 유튜버도 다루지 않는 고급 정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동의되는 최고의 자료들로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제 슬슬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너무 잦은 술자리로 몸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항상 가족들 먼저 생각하셔서 올 남은 한 해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트레이더 강신우였습니다.